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서울시장에 출마하겠다는 여당 인사들의 출마는 속속 이어진 가운데 야당은 여전히 인물란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박영선 의원이 출사표를 던지며 민주당은 3파전의 대진표가 완성된 모습입니다. 오늘은 이 소식과 함께 자치구 표심의 향방, 중구로 가보겠습니다. 3월 19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박영선 의원이 어제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민주당은 빅3 경선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방음벽 허가를 내준 한 자치단체가 1년 후에 위치가 잘못됐다며 철거를 통지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송파구 옛 성동구치소 개발을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이 시작된 가운데 부지 활용 방안이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업무시설이 밀집한 서울 중구에 이번 선거를 앞두고 복지 확충과 지역 활성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습니다. 한 아파트 단지에 조성된 방음벽이 설치 1년여 만에 다시 철거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위치가 부적절하다는 자치단체의 해석인데 이 자치단체는 애초에 방음벽에 허가까지 해줬던 곳입니다. 비난을 피해가긴 힘들어 보입니다. 첫 소식 오신영 기자입니다. 서대문구 부가현동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아파트 옆으로 높이 9.5m의 방음벽이 설치됐습니다. 주택 건설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도로와 인접한 세대의 소음도가 65dB 이상이면 방음벽을 설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조합은 재개발 정비 사업을 추진하면서 설치 비용으로 5억 원을 들였습니다. 하지만 방음벽은 설치된 지 1년 만에 철거 위기에 놓였습니다. 서대문구는 방음벽이 설치된 장소가 조합이 구에 기부 체납한 공원 부지이기 때문에 사유 시설물인 방음벽을 세울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방음벽을 철거하든지 연간 750만 원의 점용료를 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방음벽 설치는 서대문구가 먼저 하게 했고 설계 단계에서 허가까지 해줬다는 겁니다. 철거를 해야 된다고 하면은 사전에 그런 거를 미리 충분히 검토를 하셨을 텐데 주민 돈이고 그런데 그거를 철거를 현재 단계로 또 한다는 거는 방음벽과 관련해서는 최근 서대문구 의회에서도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구청 모르게 공사를 했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처음 공사 시작할 때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은 것을 보면 철거하라는 것은 납득도 가지 않고 궁색한 변명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공원이 아닌 아파트 쪽에다 하셔야죠. 지금 그 공원은 우리 공동의 공공의 재산입니다. 근데 부가현동 주민들이 그 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가 없어요. 방음벽으로 둘러싸놨으니까. 하지만 아파트 측은 섣불리 방음벽을 철거할 수도 없는 상황. 방음벽을 철거하려면 1억 원의 비용이 더 발생하고 철거하더라도 인접한 세대가 소음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설계 단계에서 서대문구가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오신영입니다. 송파구의 금싸라기 땅에 있는 옛 성동구치소 부지. SH공사가 법적으로 땅 주인이 되며 개발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SH공사는 개발 계획 용역을 앞두고 있는데 부지 활용 방안이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태윤형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송파구의 노른자 위 땅, 옛 성동구치소 부지. 개발을 두고 지역 안팎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SH공사는 지난달 22일 법무부로부터 부지 소유권 이전을 마무리하며 법적으로 땅 주인이 됐습니다. 개발 선행 과제가 해결된 건데 현재 개발 밑그림을 위한 기본 계획 용역을 앞두고 있습니다. 개발 방향의 최대 쟁점은 부지의 활용 방안. 앞서 지난 9월 SH공사 측은 부지 일부를 민간 아파트 분양 등 민간에 매각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부지의 절반 이상이 공공성을 갖춘 복합문화단지로 조성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현재 해당 지역이 주택이 몰려있는 지역인데다 문화, 행정시설이 부족하다는 게 이유입니다. 40년 이상 원치 않는 그 혐오시설을 끌어안고 살아왔습니다. 하기 때문에 뭐 보상을 이제는 받아야 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관공서도 좋고 이러한 문화시설이 들어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해당 구청 또한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
복합문화단지 조성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유치하고 중앙전파관리소 부지개발과 연계한 융복합 산업클러스터 구축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또 중앙전파관리소가 향후에 주변에도 전부 다 산업화시켜서 또 성동구치소 쪽으로 축구를 가서 그 성동구치소에서 다시 또 한혜종 문화 테크놀로지를 같이 또 연결해가지고 산업축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반면 SH공사 측은 용역을 앞둔 시점에서 정해진 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동부구치소 조성에 투자한 사업비 회수를 위해서라도 적정 수준의 민간 매각은 여전히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검토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가능하겠죠. 근데 부지 전체를 그렇게 한다는 거는 저희가 저희 보고 수익한 비용이 1000억인데 그거를 다 손해볼 수는 없죠. 개발 방향을 두고 지역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성동구치소 옛 부지. 용역이 끝나는 내년 4월쯤에나 정확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태윤영입니다. 요즘 직장 생활에서 SNS를 통한 업무 지시가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업무 시간 외에도 문자나 대화방, SNS 등을 통한 업무 지시가 계속된다는 겁니다. 고충을 토로하는 직장인들도 많은 상황에서 서초구가 업무 시간 외에 SNS 업무 지시를 근절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재용 기자. 네, 저는 지금 서초구청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 기자, 많은 직장인들의 관심을 가질 걸로 보입니다. 이 업무 시간 외에는 특별한 업무 지시를 하지 말라는 건데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네, 일단 조례의 핵심인 SNS는요, 시간이나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고 상대방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업무상 정보를 공유하거나 연락을 주고받을 때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시도 때도 없이 그 업무에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업무의 연장 도구로도 사용이 된다라는 지적이 있는데요. 서초구는 지방 공무원 복무 조례에서 공무원의 사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조례를 신설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문자나 전화뿐만 아니라 SNS 등을 통한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업무 지시가 공무원의 사생활이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건데요. 예. 이런 내용이 조례에 포함된 것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서초구가 최초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서초구청 임선호 감사 담당관과 만나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서초구에서 신설한 그 사생활 보장, 공무원의 사생활 보장 조례 내용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는지 궁금한데 신설 배경에 대해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주말이나 퇴근 시간 이후에 그 SNS를 통해서 과도한 업무 지시는 일과 가정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무 시간에 집중 근무할 수 있게끔 조례로 제정해서 그 업무 시간 이후에는 지시 못하고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기존에는 좀 SNS를 이용한 업무 지시가 근무 시간 이외에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 기자. 자, 물론 아직은 서초구에 한정돼 있긴 하지만은 이 조례를 어기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떤 이 페널티 같은 게 적용되는 건지 궁금하네요. 네, 많은 분들이 참 궁금해하실 텐데 일단 현재로선 페널티는 따로 없습니다. 예. 이 조례는 구성원들의 자구적인 노력이 핵심인데요. 때문에 서초구는 지난해 8월 간부급을 중심으로 청렴 실천 결의문이라는 것을 채택했습니다. 결의문에는 평일 오후 7시부터 7시 이후나 공휴일에 업무용 SNS를 자제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예. 이 자율적인 실천이긴 하지만 일단 서초구 직원들의 반응은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기자, 직원들 반응은 취재가 됐습니까? 네, 제가 한번 관련 공무원들 여러 명을 만나서 한번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예. 일단 대다수의 공무원들은 조례 개정을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여러 사람이 속해 있는 SNS의 단톡방을 되도록 사용하지 않고 되도록 꼭 연락을 해야 될 담당자에게만 개별적으로 연락을 취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노력으로 인해서 현재 근무 시간 외에 SNS용 을 이용한 업무 지시는 절반 정도 줄은 상태라고 합니다. 예. 지금까지 서초구청에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재용 기자였습니다. 이 디지털 시대를 맞아서 이 업무 프로세스의 편리함도 생겼지만 이런 고충도 많은 분들이 느끼셨을 텐데 이 반가운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는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우려도 듭니다. 서초구청 연결해봤습니다.
오늘 새벽 4시 50분쯤 광진구 자양동의 한 상가주택 지하층에서 화재가 발생해 1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건물 내에 있던 거주자 6명이 구조됐고 자전거 용품과 창고 일부가 불에 타 5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창고 앞 계단에 설치된 형광등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8시쯤 송파구 마천동의 단독주택 옥상 옥탑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불로 옥상 일부와 가재 도구 등이 불에 타 4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거주자가 옥상에서 폐목재를 태우다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2시 20분쯤 송파구 방이동의 한 치킨집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주방기구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7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뒤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튀김 기계에서 기름 과열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의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뉴스라이브 사건 사고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어제 영등포구 꿈이름 학교에서 서울시장 출마 선언식을 가졌습니다. 박 의원은 변화와 혁신에 실패한 서울은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중심, 서울의 미래를 위해 새로운 에너지, 새로운 사람,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숨막히는 서울에서 숨쉬는 서울을 만들겠다며 미세먼지가 없는 파란 서울, 그리고 자연과 경제, 문화가 숨쉬는 서울 등 3대 비전도 제시했습니다. 박 의원은 정의롭고 깨끗한 더 파란 하늘 서울의 시장, 문재인 정부를 성공시키는 강단 있는 서울시장, 가장 사랑받는 첫 여성 서울시장이 될 것을 선서했습니다. 한편 같은 날 오전 11시 정봉주 전 의원도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정 전 의원은 마포구 연남동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지 관리만 하고 현상 유지만 하는 시정, 이제는 더 이상 안 된다며 서울시는 새로운 리더십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성추행 의혹으로 6월 지방선거 전에 민주당 복당이 사실상 어려워진 정 전 의원은 민주당을 위해 헌신한 정봉주를 기억해달라며 무소속 출마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각 지역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중구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업무시설과 다양한 문화 관광 자원이 몰려있어 문화 관광 도시 육성을 위한 사업이 한창인 가운데 복지 확충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서울의 대표적인 도심 중구. 지금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업무지구가 몰려있고 명동과 남대문시장 그리고 동대문 패션타운 등 이 관광산업 또한 집중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러한 구의 특성을 반영해서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이 서울로 7017을 비롯해 서소문 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 그리고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등 문화관광자원 개발이 한창입니다. 관광요소로 빼놓을 수 없는 총 36곳의 다양한 전통시장. 하지만 대형마트나 백화점, 면세점 등에 치이고 노후된 시설 탓에 활기를 잃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든 게 시설이 낡고 또 경기도 안 좋고 상가도 비고 지금 이제 여러 가지로 힘든 부분 시기에 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빈점포가 없었으면 좋겠는데. 복지 확충에 대한 목소리도 높습니다. 현재 서울의 평균 노인 인구 비율은 13.8%인데 반해 중구는 이를 웃도는 16.8%를 보이고 있습니다. 늘어가는 노령 인구에 복지관은 인산인해를 이루는 날이 부지기수입니다. 소망이 있다면은 내가 물리치료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3층에서. 근데 그 공간이 너무 좁아. 너무 좁아서 공간이 좀 조금 넓으면. 사람은 많이 오는데 프로그램이 아마 좋아서 그런 것 같아. 그런데 여기 그 시설이 빈약해갖고 아주 좀 그게 문제예요. 또 최근 아동 친화도시 인증을 추진하고 있는 중구에서 보육 환경 개선은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입주를 시작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늘고 있어 그만큼 보육 시설 수요도 높아지는 상황. 하지만 이를 감당하기에는 중구의 보육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굉장히 열악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와서 더 많이 느끼고 있는 부분이고요. 특히 이제 어린이집이나 또는 유치원이나 이런 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부족한 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 낙후된 동네에 대한 개발도 신경 써야 할 부분입니다. 도시 재생 사업이나 대규모 재개발 사업도 필요하지만
보행로 개선이나 구릉지에 엘리베이터 설치 등 주민들에게 좀 더 와닿는 생활 기반 시설 개선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거리라든지 이런 데가 굉장히 낙후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많이 좀 그 따오셔가지고 그런 것을 개선할 수 있게끔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여러 개발 사업도 좋지만 민생을 어루만지는 세심한 정책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진기훈입니다. 그럼 현재까지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중구청장의 도전장을 내민 예비후보를 살펴보겠습니다. 3월 19일 현재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는 총 8명인데요. 모두 더불어민주당입니다. 먼저 김현선 예비후보는 제8대 서울시회 시의원을 역임했습니다. 서양호 예비후보는 현재 서울시 교육청 교육자치특별보좌관직을 수행하고 있고요. 홍승권 예비후보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신종화 예비후보는 현재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에서 교육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고 있고요. 최강선 예비후보는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직을 맡고 있습니다. 중구 부구청장직을 역임한 김찬곤 예비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직을 맡고 있는 김태균 예비후보, 마지막으로 중구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경일 예비후보도 중구청장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이 밖에도 아직 예비후보가 없는 자유한국당에서는 최창식 현 중구청장의 3선 도전에 유력시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등록한 예비후보만 현재 8명인 만큼 당내 경선은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중구청장 예비후보 등록 현황 살펴봤습니다. 청소년 유해 약물로 지정된 술과 담배는 청소년에게 판매가 금지되고 있지만 암암리에 판매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서초구가 술과 담배 판매를 근절하기 위한 단속을 벌였는데 제도 개선을 위한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이재용 기자입니다. 강남역 번화가 일대입니다. 주민과 구청, 경찰 등의 합동 지도 단속이 진행됩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청소년들에게 주류나 담배를 판매하지 않는다는 안내문의 부착 유무입니다. 지도 단속원들은 업소에서 지켜야 할 지침을 안내하고 윤리 서약을 받습니다. 술과 담배를 판매할 때는 반드시 신분증을 확인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입니다. 오면은 기본적으로 다 신분증을 한 번씩 확인해 보는데요. 편의점 옆에 주변 편의점도 들린다고 하고 화장을 조금 진하게 하거나 옷을 좀 어른스럽게 입거나 좀 키가 큰 애들은 그냥 거의 잘 뚫린다고 그러길래. 하지만 일부 업소에선 신분증 확인만으로 청소년들을 단속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토로합니다. 신분증 검사합니다. 그렇게까지 하고 있는데도 사가는 건데 그게 왜 우리 책임이에요? 다 신분증 위조하고 해가지고 와요. 담배 피운다 그러면 말은 하지. 그래도 말 안 듣고 피우는 애들도 있어요. 서초구는 앞으로 술과 담배의 불법 판매를 근절하기 위해 지도와 단속,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벌일 계획입니다. 분기별로 실시할 거고 우리 동네 술래잡기단이 앞으로 상시적으로 편의점이나 주류 판매업소에 가셔서 그런 캠페인 활동 지속적으로 하실 예정입니다. 19세 미만에게 술과 담배를 판매하다 적발되는 업소는 청소년보호법과 식품위생법에 따라 과징금이나 영업소 폐쇄와 같은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이재용입니다.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요금이 이달 29일부터 인하될 전망입니다. 신용보증기금은 이를 위한 재정지원 보증금 4천억 원을 확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국회 정성호 의원은 15일 자신의 SNS를 통해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의 요금이 이달 29일부터 인하된다는 내용을 밝혔습니다. 인하되는 폭은 일산에서 퇴계원 36.4km 구간 기준 기존 4,800원에서 3,000원으로 1,800원가량 인하되는 선이 유력합니다. 신용보증기금은 15일 심사위원회를 열고 서울 외곽순환도로 북부 구간에 4,000억 원의 재정지원 보증을 승인했습니다. 사업자의 운영기간은 2056년까지 20년 연장됐습니다. 통행료 인하에 따른 사업자의 손실을 대출로 보전해주고 연장된 운영기간 동안 회수하는 구조입니다. 지난 2007년 12월 전 구간이 개통된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는 개통부터 비싼 통행료 논란에 휩싸였고
그동안 인접한 자치단체에 끊임없는 인하 요구가 이어져 왔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용입니다. 강남구는 최근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미투 운동과 관련해 성희롱, 성폭력 예방 교육을 벌입니다. 16일부터 시작된 교육은 6회에 걸쳐 강남구청 소속 공무원과 공무직 1,7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구는 전문 강사를 초빙해 직장과 문화예술계 성희롱, 성폭력 근절 대책과 양성평등 기본법, 공공기관에서 발생하는 성희롱 사례와 예방법 등에 대해 교육합니다. 또 일상 속에서 벌어질 수 있는 성차별과 성비하적 언어 표현을 개선할 수 있는 윤리 교육도 함께 마련됐습니다. 성북구가 청소년들의 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정릉동에 청소년 문화의 집을 개관했습니다.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된 청소년 문화의 집에는 동아리실과 강의실은 물론 음악실과 녹음실도 마련돼 다양한 여가 활동이 가능해졌습니다. 이곳에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문화 행사가 열릴 예정이며 특별한 활동을 하지 않아도 쉬어갈 수 있는 휴게 공간도 마련됐습니다. 성북구는 개관식과 함께 UN 아동권리협약을 실천하기 위해 어린이들의 놀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내용의 선포식도 진행했습니다. 2년 전부터 국회에서도 논의되기 시작한 이른바 퇴근 후 카톡 금지법. 근로자의 사생활이 필요하다, 굳이 법으로까지 규제할 필요는 없다 등 여러 갑론을박이 일고 있습니다. 이른바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찾겠다는 이런 사회적 움직임. 이 통신 속도가 빨라질수록 보이지 않는 창살은 더욱 촘촘해지고 있습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